안녕하세요. 부산처자입니다. 오늘은 화명동 2탄입니다. 저는 방금 화명 장미공원 옆에 화명 도서관 주차장에서 나왔고요. 화명동에는 낙동강 둔치에 자연이 선물한 천혜 공원이 있습니다. 화명 생태공원인데요. 큰 길인 금곡대로에서 어디로 가야 화명생태공원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명동과 낙동강 사이에 있는 경부선 기차선로 아래를 건너가야 하거든요. 화명동에는 대천마을, 화잠 또는 와성마을, 수정마을, 용당마을 이렇게 4개의 자연마을이 속해 있는데요. 이 일대는 그 중에서 수정마을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는 이름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2호선 전철역인 수정역도 수정마을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수정공원이 있고 수정강변타운 아파트도 수정마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 4개의 마을 중에서도 낙동강에 물이 안기는 듯한 모양의 수정마을은 명당자리인데요. 수정이란 물수자의 정자 정자, 그래서 맑은 물이 샘솟는 곳에 길손이 쉬어가는 수령이 500년이 넘은 정자나무가 있어서 물이 좋고 정자가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부산 북부 경찰서가 있고요. 앞에는 용수 초등학교가 보이고 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여기 일대는 원래 다 산이었습니다. 학성산이라는 산이 있었던 곳인데요. 1997년 화명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학성산과 또 인근의 안산을 없애고 이렇게 건설이 된 것입니다. 화명동은 서부산에서는 생활 인프라나 편의시설 등 그런 가장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계획 도시입니다. 원래는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곳인데요. 부산의 인구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동안 계획적으로 개발이 된 북구의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부산의 가장 북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서면이나 남포동 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멀고요. 또 막차가 빨리 끊긴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알뜰 주유소 못 가서 바로 앞에 저녁에 제가 소개할 맛집이 있습니다. 삼한축산 고깃집인데요. 가성비 끝판왕에 화명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녁마다 저 가게 앞에만 사람들이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은 화명 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큰 길인 여기 금곡대로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교차로인 화명동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겁니다. 여기는 화명 1동인데요. 아파트 밀집 주거지인 곳이라서 부산시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행정동입니다. 참고로 1위는 남구 용호동인데요. 거기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명 1동의 반 이상은 금정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산성마을의 금성동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적은 동입니다. 그래서 두 동을 서로 비교를 하자면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들입니다. 여기는 화명동 삼거리 교차로이고요. 왼쪽에는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5,000세대가 넘는 부산에서는 1, 2차 구분이 없는 단일 단지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곳은 원래 화명 주공 아파트가 있었던 곳인데요. 2012년에 재건축을 해서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철 2호선 수정역이 있는데요. 동구의 수정동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화명 생태공원으로 가려면 직진해서 앞에 학사로라는 도로에 공원으로 진입하는 굴다리가 있는데요. 저길은 근데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아까 지났던 북부경찰서까지 가야 다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화면에는 안 보였지만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도보로 해서 화명생태공원으로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학교는 국내 대학 가운데서 가장 많은 13개 캠퍼스를 갖춘 대학교입니다. 여기는 부산 지역 대학인데요. 국립 4년제에 원격 수업을 하는 대학교입니다. 왼쪽에는 쭉 대림 쌍용 강변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곳에는 화명동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나지막한 학성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산 위에 올라서 보면 낙동강이 펼쳐진 전망이 좋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학성산 정상에는 학사대가 있었는데요. 학사대란 뜻은 한자로 배울 학 선비 사자, 그리고 돈대 대자로 공부하던 선비들이 모인 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학사대 평평한 곳에 인근에 공부하던 선비들이 모여서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돌에 조선시대 때 새겨진 학사대 비석이 있는데 산이 없어지면서 그 비석은 용수초등학교 옆에 현충근린공원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용수초등학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산 북부경찰서를 두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영상 초에 제가 여기서 우회전을 아까 했었습니다. 용수초등학교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충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 안에는 아까 그 학사대 바위가 있고요. 또 호국 영령 추모비가 있습니다. 왼쪽에 현충근린공원에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428위를 모신 곳입니다. 지금 6월인데요. 매년 6월에는 북구청 주관으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위령제를 올리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 길은 학사대에서 이름을 딴 학사로이고요. 이렇게 좌회전해서 2차선 따라서 가다가 오른쪽 지하차도로 들어가야 화명생태공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부선 기차선로 때문에 이렇게 굴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좀 큼지막하게 화명생태공원 입구라고 간판이라도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른쪽으로는 길게 기찻길 방음벽 따라서 기찻길 숲속 산책 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길이 좁고 커브가 심하니까 천천히 서행해서 굴다리를 건너면 앞에 화명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앞에는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좌회전하면 구포 방향이고요. 우회전하면 금곡으로 가는 방향인데 고속화 도로인 강변대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화명 수상 레포츠 타운에 있는 그 요트 계류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좌회전해서 첫 번째 길에서 우회전을 하면은 많이 걷지 않고 바로 앞까지 차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낙동강 습지를 중심으로 5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명 생태공원인데요. 낙동강 하구의 둔치 중에서 면적이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합니다. 화명동과 구포동 일대에 펼쳐져 있는 공원인데요. 길이는 8km 정도이고 면적은 60만 평이 되는 곳입니다. 화명동 그 장미공원과는 한 500m 정도로 가깝고요. 그래서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 공원에는 워낙 넓어서 웬만한 시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영장, 어린이 야외 수영장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이곳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이 된 생태공원인데요. 전국에서 1호로 개장을 한 생태공원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자가 돼서 2011년에 개장한 곳입니다. 처음 명칭은 화명 강변공원이었습니다. 여기를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버스는 버스 15번, 59번, 111번을 타고 북부보건소에 내려서 도보로 10분 거리이고요. 지하철을 타고 오면 2호선 수정역에 내려서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여기는 화명 수상 레포츠 타운인데요. 요트 계류장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 전만 해도 모토포트나 수상스키, 카약 같은 그런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녹조 때문에 수질이 나빠져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조용히 거닐다가 강 보면서 사색하기 좋은 곳이라서 종종 찾는 곳입니다. 땡볕에 많이 안 걸어도 되고요. 구포 낙동 강교가 보이고요. 반대편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입니다.
부산 하면은 다들 바다만 떠올리시지만 이렇게 낙동강도 있습니다. 아름답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기는 요트 계류장 맞은편에 낙동강 1300리 구포 나루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뒤에 황포 돛대가 보이는데요. 원래 5월 중순에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밭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밀밭이 있지 싶었는데요. 여기 북구는 일제강점기 때 밀의 집산지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밀밭을 조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밀이 붉게 익었는데 곧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면서 밀 수확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금곡 쪽으로 와서 P2 주차장이고요. 축구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옆에 산책길 따라서 걸어보겠습니다. 풀냄새가 많이 나고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화명동 주민들은 이런 자연이 선물한 공원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부럽습니다. 오늘도 가족 단위로 돗자리 펴고 놀러 온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곳은 BMX 자전거 요기 연습을 하거나 경기를 하는 곳인 것 같고요. 길 따라서 오면 낙동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나옵니다. 자전거 라이더들의 단골 코스인데요. 이 자전거길은 총 36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길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에서 시작을 해서 경북 안동댐까지 이어진 긴 길입니다. 여기 황양생태공원은 과거에는 그냥 허허벌판에 논밭과 갈대밭이었던 곳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화명동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때 함께 조성이 된 공원입니다. 여기는 데이트하거나 가족 단위로 피크닉 오기에 정말 딱인 곳입니다. 그런데 해만 지면은 암흑이 되는 곳이라서 우범지역이 되는 무서운 곳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차로 들어왔던 입구 옆에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기차선로 아래를 지날 수가 있는 지하 통로 연결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는 지날 수가 없는 길이고요. 90m 길이고 CCTV와 LED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심할 뻔한 벽면은 타일 벽화로 꾸며져 있네요. 지하 통로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방송통신대학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면 이 길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기찻길 방음벽 따라서 길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찻길 숲속 산책길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다리는 제가 아까 차로 들어왔던 진입로의 그 굴다리 위를 지나는 다리입니다. 아래가 보이네요. 여기 산책길은 도심 속의 힐링 공원인데요. 경부선 철로변 따라서 걷고 싶은 길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직선길이고요. 주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시는 길입니다. 여기 산책로의 전 구간은 마사토라는 흙이 깔려있는 구간이라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오토바이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사토는 참고로 일본어는 아니고요. 순우리말인데 비가 와도 진흙처럼 질척거리지 않는 흙이라고 합니다. 자, 해가 졌고요. 저는 배가 고픕니다. 이 길은 금곡대로 큰 길이고요. 화명동 다이소 맞은편에 있는 사만축산 고깃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게 바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부터 제일 자주 오는 식당인데요. 가성비 끝판왕의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고요. 가는 곳마다 웨이팅을 오래 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부곡동, 연산동, 구서동, 경성대점, 또 최근에 해운대 장산점까지 있는 분점이 많은 고깃집입니다. 여기는 주문을 1인분, 2인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삼겹 같은 경우에 첫 주문을 500g부터 가능한데요. 그게 3인분 정도 되는 양이라서 이거를 먹고 또 양념갈비를 시키면 그것도 정해진 그람이 있어서 결국은 다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양념만 먹거나 아니면 생삼겹만 먹거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양념갈비를 시켰었는데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소고기 된장찌개도 예술입니다. 저 가게에서 아무것도 받은 건 없습니다. 화명동 영상의 마무리는 대동 화명대교의 낮과 밤 풍경입니다.
다음 영상은 보석 같은 부산 가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처자였습니다.